등시 같은 걸 만족하는 부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야 해주죠. 그럼 1 플러스 자변을 보게 되면 i에 제곱하고 이렇게 n으로 바꿀 수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내부 증결라면 1 플러스 2 i 마이너스 1 짜리 되고 n 제곱이 되고는 자 2의 n 제곱 i의 n 제곱이죠. 여기 우변에 이거죠. 2의 n 제곱 i잖아요, 그죠? 자, 이두 개는 같기 때문에 i에는 i를 물어본 거네, 최종. 물어봤잖아요, 그죠? 자,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는 1 되면 되죠. 1 되면 i는 i입니다. 자, 그 다음 뭐가 될까요? 그 다음 n은 4가 되면 안 되죠, 그죠? n이 4가 되면 i의 4제곱 1이 되잖아요. n은 5가 되는 순간 i의 5제곱은 i4제곱 i이기 때문에 i가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i가 되잖아요. 같아지죠? 그래서 1, 5를 건너뛰죠. 결국은 뭐 n은 그다음 뻔하죠. n은 9가 되면 되죠. i의 9제곱은 i8제곱까지는 1이고, 그죠? i가 되니까 i 되잖아요. 9 되죠, 그죠? 40 건너뛴다, 이렇게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은 뭐 되면 됩니까? n은 13부터네, 그죠? n은 13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요거만 주의하면 되죠. 자, n은 13부터 시작되니까 자, 13. 그 다음에 17. 그 다음에 21. 이쪽 가잖아요. 자, 그럼 이거 살짝 위에다 한번 적어 놓어 보세요. 12, 16, 그죠? 20, 4의 배수에 하나만 띄워주면 되잖아요, 그죠? 4의 배수는 생각이 쉽잖아요. 두 자리 주석에서 4의 배수는, 90, 96, 96입니까? 90, 아, 여기다 적으면 안 돼. 96을 여기다 적으면은, 4, 2, 8, 4, 4, 16 되네요. 그럼 97이겠네요, 그죠? 97. 자, 이래 되죠? 문제 없죠? 97을, 그 다음 여기 뭐 됩니까? 93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이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, 그죠? 이 개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12, 16, 20, 요거 한 단계 있잖아요, 요거. 92. 4의 배수의 개수에서, 잘 보세요. 4의 배수 개수. 4의 배수는 100까지 하면 25개가 되죠. 근데 4의 배수에서 보게 되면은, 일단은 4, 8, 4, 8은 안 들어가잖아요, 그죠? 두 개가 빠져야 되죠, 그죠? 단한 개짜리, 그죠? 1짜리 두개좀 빠지고, 그 다음에 25개 안에는 여기 100이 들어가 있죠, 100. 100이 들어가 있죠, 100이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, 맞죠? 그래서 답은 22개가 됩니다. 자, 요렇게 세시든가, 뭐, 감각적으로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4의 배수에 맞춰갖고, 그죠?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될것 같습니다, 이 문제.